저 가야 니 말 보고 옴. 주제로 풀어보는 영화 주플령. 안녕하세요, 주플령의 기리조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초이스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너무 많아서 슬프기도 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화 지금 만나보시죠. 굉장한 부호가 사는 것 같은 이 대저택의 괴성이 들립니다. 이윽고 웬 여성이 옷을 여미우며 복도로 나오죠. 그리고 그녀를 부르는 이 대저택의 주인 캐서린 리틀란더이죠. 가정교사가 눈앞에 도망을 쳐도 가만히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장애 아들 루벤 때문이죠. 루벤은 눈이 안 보이는 장애가 있는데 사회성이 제로인 소년입니다. 한편 어렸을 때부터 흉측하게 태어나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이죠. 마리는 어찌나 흉측한지 사람들을 피해 밤에 돌아다니거나 낮에 돌아다니더라도 이렇게 꽁꽁 감싸고 다니죠. 마리는 자신이 나뭇결과 같은 피부를 가진다 생각하여 사람보다 나무를 사랑하고 그리고 책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그녀가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이 대저택에 가정교사로 지원합니다. 영화 블라인드 시작합니다. 루벤? 드디어 그녀와 그의 첫 만남. 어쩌면 그의 모습을 받아줄 사람이 나타난 거겠죠. 자, 그런데 이 루벤이 마리를 계속 밀어냅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마리는 태어나죠. 이런 모습에 루벤은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루벤은 이제 뭔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 루벤은 이제 그녀 없이 살 수 없게 되었죠. 그렇게 마리는 이 대저택에 들어오게 됩니다.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려는 찰나 그들 앞에 캐서린이 등장하죠. 방해를 시연하는 캐서린, 그들의 선택은 그렇게 그들은 꿋꿋이 사랑을 이어갑니다. 불완전한 둘이 만나 완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좋은 소식은 바로 루벤이 눈 수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녀는 더 이상 저택에 머물 수 없습니다. 루벤이 자신을 보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죠. 루벤의 눈 수술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게 뚜렷이 보이는 루벤. 그런데 눈이 보이자마자 엄마인 캐서린은 세상을 떠나죠. 그토록 바라던 눈이 보이지만 루벤은 행복을 그리워합니다. 그럼 그에게 의사는 조언합니다. De eerste vrouw is niet de beste. Het is de eerste. Ik zal jou eens wat laten zien. 어처구니 없게도 의사는 루벤을 매춘굴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마리에서 진정한 마리를 구별한 건 목소리뿐이죠. 그런데 그녀의 나뭇결 같은 흉터를 찾는 루벤. 하지만 어디에도 마리는 없습니다. 루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달라지기로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젠 제법 여성에게 어필도 할 줄 아는 소년에서 남자가 되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책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Excuseert u maar de boeken van Andersen, waar vind ik die? Dank u. Mag ik u wat vragen? Zou je zo vriendelijk kunnen zijn? 책을 읽어달라는 루벤. Tranen rolden over een rode wang. Kom mee naar huis. Kijk naar me. En zie je. 루벤은 알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유를. 그리고 루벤은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 보지 못하는 루벤에게 행복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화 블라인드였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디오게네스가 생각났는데요. 그는 아폴로니아 출신으로 원래 부잣집이었으나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고 검소하게 살았던 그리스의 소문난 현자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문을 구하러 알렉산더 대왕이 친히 그를 찾아갔었고 그는 집도 없이 통나무에 있었죠. 알렉산더는 그에게 자문을 구하러 왔다. 뭐 필요한 거 없느냐 하자 있습니다. 한쪽으로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그래야 햇빛을 가리지 않으실 겁니다. 궁으로 돌아가는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뭐라 말해도 좋다. 하지만 나는 알렉산더가 아니었더라면 디오게네스가 되려고 했을 것이다. 엄청난 대륙을 소유한 알렉산더, 그는 왜 디오게네스가 부러웠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가 보였을 때보다 더 행복했던 루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상 모든 것을 갖는 것이 과연 행복과 비례하는 걸까요?